이제 계시록의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임과 나팔로 크게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인을 받는 것과 심판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관계로 나타내었고 곧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구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를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모형이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광야의 열두 지파의 뇌물이 그 안에 세 물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내 생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여섯 개씩 날개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절기, 성소, 내 생물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원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형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원형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합니다. 모세의 광야 사건은 이 지구에서 가나안 하늘 문양까지 가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계시록은 이 네 생물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마귀를 처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관장하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인간의 것을 지으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네 개의 역사적인 과정과 세 개의 과정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네 개는 사단이 처벌하는,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내어지는 현상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곧 십자가와 심판인 것입니다. 이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타남으로 묘사되는데, 성경이 처음에는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피로 물들게 되고 나중에는 서서히 희미해지고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은 환해지는 듯하지만 점차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희미해지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네 개의 생물의 형태로 나타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곧 성경은 계시록에서 밝게 나타나시고 분쟁을 하다가 희미하게 죽어가는 형태로 네 개의 말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에서 십자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십자가 사건이 성전 건축의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42달에서 7을 더하면 49가 됩니다. 그 7은 다시 49가 되면서 49년 성전 건축이 됩니다. 1798년부터 1847년까지 49년이 됩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생물은 이스라엘 지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네 생물을 통해서, 모세의 애굽 탈출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계시록은 모형인 것들이 현실에서 성취되는 원형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계시록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엘리조 화염여사는 시편 105편과 106편을 반복하여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록을 풀어내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생물은 보자 지성수를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여섯 개의 날개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많은 눈은 영들입니다. 이스라엘 입맞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독수리, 사자, 황소는 모두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고 독수리는 뱀을 물리치는 예수님, 사자는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 황소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은 아담의 죄를 대신하는 두 번째 아담인 것을 상징하는 열두 지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인과 나팔은 사단으로 결정되는 인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네 개의 인과 네 개의 나팔을 살펴보게 되면 사단이 이를 받은 자들을 결정하고 또 사단이 나달들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심판하여 포로로 만들었듯이 그리고 다섯째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심판하였듯이 이렇듯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계시록은 연결이 됨을 알 수가